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쉬고 왔는데 골골거리는 이유가 뭐냐고. 내 맘이다. 씨바 새끼야. 어쩔 건데. 골골거리는데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죽겠네. 아, 졸라 피곤해. 아, 쌍. 잠 많이 잤는데 이러네. 예. 아, 방송 그만해야겠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끝이 다가왔다. 이제 몸이 이 상태면은 평생 쉬어야겠다.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말 그대로 평생 쉬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방송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진짜로. 존나 피곤하네. 쿠팡 상하차 한 번이면 안 지낸다고? 미안하지만 니들 전체 재산을 합친 것보다 내 재산이 더 많을걸? 날 아주 조수로 보는구나. 에? 평생 써도 통장이 바닥나지 않을 정도로 난 돈을 많이 모아놨어. 지금 당장 관둬도 말이야.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장난. 예. 죄송합니다. 장난. 예.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아, 장난이야. 뭘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돈 자랑한 적 있습니까? 예. 돈도 없어가지고 남들은 포르쉐 그냥 BJ들은 개나수나 포르쉐, BMW, 벤베, 벤츠 다 타고 다니는데. 예. 저는 GV80 중고로, 예. 가오 떨어지게. 가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는 겸손한 제가 좋습니다. 예, 소박하고. 아, 목이 너무 잠겼다. 아. 뉴진스 멤버들이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켰다고? 진짜? 예. 뭐 어떻게 방송켜서 뭐 했는데? 라이브를 왜 켰어? 아, 회사랑 상의된 거 없이? 예, 부당한 일 당했다고 켰어요. 그냥 행복하지 않은 모습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뭔가 팬들한테 영상이 퍼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괜찮아요 예 네, 저희 괜찮고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불편한 거 없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여론을 사지 지금 자기들끼리 회사 말 안 듣고 방송 켜가지고 하는 건 너무 뻔히 보이잖아 도와주세요 욕해주세요 회사 욕해주세요 이거잖아. 미니진 떠나고 나가지고 그런 쇼를 벌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 말 그대로 SNL 코리아 같은 데 나오는 MG 행동을 한 것 같다. 뭐, 지금 이제 미니진 떠나고 나서 자기들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좀 별로다 이거지? 말이 되니 그게? 그것도 회사에다 얘기를 하든가 부당한 일 당했으면 그 부당한 일 당하고 그 부당한 일을 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방송 켜가지고 그런 호소를 하고 어? 여론을 펼쳐? 걔네들도 진짜 애들이 좀 이런 말을 될까? 좀 무식하다. 어. 무식한 거다. 에. 왜 그랬을까?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인기가 그렇게 모래성처럼 쉽게 날아가는 그 꼴이 보고 싶은 걸까? 무식한 거야, 그거는. 왜 여론을 그렇게 펼쳐? 에. 댓글 여론이 좋다고? 사회성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응원 안 할걸? 생각을 해봐. 어쨌건 회사 밑에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고 자기들끼리 어? 그 어디에도 허락받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킨 거잖아.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근데 그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게 뭐 폭력이야 뭐야? 언어폭력이야 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을 것들이지. 개인적인 거 아니야? 약간 중립을 박으라고? 싫어. 어, 싫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야, 그거는. 계약 관계가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데 뭔 나한테 중립 기여를 박으래. 요약해 놓은 거 제가 올려놓고. 어른이 아니니까 어른스럽지 못하지, 미성년자인데. 그래. 여론이 뒤집어지나 봐라. 요약 없어, 요약? 요약 올려놨어요, 지금. 어, 미니진이 불쌍하고 하이브 쓰레기다. 봐봐, 내용 이런 내용이잖아. 9월 25일까지 미니진 복귀시켜줘. 미쳤다, 얘네. 와,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나. 모기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어? 그런 건데.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그런 건데. 어, 하이브 돈을 썼으면 그러면 안 되지. 뉴진스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미니진 떠나고 나서 뉴진스 맡은 사람들이 어? 얘네들한테 언어폭력을 했냐고 뭘 했냐고. 뭔가 부당한 게 있고 그랬으면 거기다 대놓고 따져야지. 방송 켜가지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할 일이야, 저게? 회사의 아티스트라는 것들이? 그 회사에 안에 몸을 담고 있다는 애들이? 그게 하는 짓이야? 그게 할 짓이야? 이거 왜 방송적으로 정치질을 하냐고. 자기 위에서 이렇게 팀들이 있는데, 스태프가 다 있는데, 어? 마음에 안 들면 뭐 바꿔달라고 하든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방송 켜가지고 우리 회사 욕해주세요, 하이브 욕해주세요, 자꾸 균열 생기게 하는 일이잖아. 저런 짓을 하는 것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어. 그 정치질을 먼저 시작한 게 하이브라고? 뭔 정치질을 시작해? 그 뭐 저기 어? 누구냐? 미니진? 미니진 밑에 있을 때 그래서 뭐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뉴진스 걔네들이 행복했니? 불행했니? 불행함 속에 활동을 했니 그동안? 아주 지랄병들을 하면서 자아의탁을 하네. 어? 무슨 이소부화에 나오는 뭐 콩쥐와 팥쥐 마냥 엄청나게 막 시달리고 계모들에게 핍박을 받았니? 별 가치도 않은 참. 활동을 못했니 그래서? 어? 승승장구 했지 않니? 응?
아이, 그렇게 소녀 감성으로 그 비즈니스를 소녀 감성으로 그렇게 풀어갈 거면은 그 어디랑도 일을 하면 안 돼. 투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자기들 돈으로 자기가 해야 돼. 어? 그런 거 아니야? 엔터업계라는 게 싫은 것도 조금 견디면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다 트레이닝을 다 받는 거고.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다들. 어린애들이라고 다 봐줄 거야, 그게? 어린애들이면은 더 조심해야지, 성인이 되기 전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데,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테고, 어? 왜 자꾸 회사 내에서 그 균열을 만드냐고. 그걸 옹호해주는 무식한 놈들 있네, 여기. 진짜 사회생활을 1도 안 해봤는지, 어? 맞아, 이게 지금?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정확하게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거야, 랄프야? 약간 따돌림 느낌으로. 따돌리는 느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럼 본인이 받은 개인적인 느낌인 거잖아. 느낌이잖아. 다른 이거 아이돌들과.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그쪽에서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또 여론 펼치면은, 아, 나는 그런 적 없다,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불식되는 거야. 또 서로 대도 않는 뭐 섀도우복싱 하면서 또 여론전 하는 거야. 증거가 있어? 증거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라이브에서 말을 했어요. 아니, 애가 무슨 따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이렇게 한게 맞냐고. 무시해라고 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한이는 거짓말 안 함, 코트야. 오케이. 방송 켜고 지금 뉴진스 얘기하는 게 맞니? 뭐, 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여론 좀 펼치는 거는 방송에서, 또 인터넷 방송 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잠깐 뭐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일 못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말 피해자가 된 거냐고. 어? 그냥 그런 것들을 여러 어떤 내가 받은 느낌, 미니진이 떠나고 나서 뭔가 우리가 느낀 소외감이나 우리가 느낀 어떤 그런, 근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한게 아닌데도 그냥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막, 그러니까 그 본인의 느낌인데, 그 본인의 느낌에 대해서, 어? 그런 앙키 보스 뭐지? 김기면이 고맙습니다. 그 주관적인 거잖아, 개인의. 정확하게 아주 뭐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 내가 말했잖아. 어떻게 해야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냐. 난 뉴진스가 싫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선택을 한것 같아. 그냥 민희진이 떠나고 나서의 행보에서 팬들 앞에서 공식 석상에 설 일이 많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아 그때 이제 약간 좀 뭔가 팬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여우처럼 해야지. 아, 저희 괜찮고요. 예. 아, 저희 뭐 지금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어? 좀 약간 팬들이 보기에, 어? 팬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살수 있다고. 표정도 계속 안 좋고. 그렇게 했어야지. 코트야, 아프리카가 네 뒷담을 까고 대놓고 무시한 방송 키고 욕할 거 아니야. 참을 거야. 아니, 코트 형님 하이브 주식을 몇주 가지고 계신가요? 아주 핵심을 잘 짚으시네. 내일 주주총회 참여하시죠? 아까 내가 역으로 아프리카가 나를 따돌림 시키고 나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방송 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고? 얘기 안 하지.
그런 걸 왜 얘기해? 그 대놓고 얘기하지.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아니 그걸 왜 방송 켜가지고 얘기해? 그런 행동을 했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좀 어린 거야. 대놓고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생긴 문제는 개인적으로 풀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뭐 아프리카에 뭐 이제 저 상 뭐 뭐냐 미팅을 갔어. 뭐 무슨 일로 미팅을 갔어. 미팅을 갔는데 내가 가자마자 문 불 끄고 문 닫고 그냥 뒤지게 맞았어. 그랬을 땐 내가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두가 봤을 때 이거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게 있으면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내가 방송 켜고 얘기를 하겠지. 뒤지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욕을 먹거나 뒤지게 맞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잖아. 뭐 나였다면 그냥 핸드폰 바로 녹음 버튼 눌렀지. 만약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이거랑 비유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방송 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완전 척지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회사를 완전히 균열되겠다. 그런 거잖아. 근데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여러분들 뉴진스 좋아해가지고 뭐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이브 돈도 그렇게 쓰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고 한 건데 진짜 부당한 일 있었으면 따져야지. 왜 방송 켜갖고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을까? 좋게 보겠어? 업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미니진 밑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걔네들이 어디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겠어? 아무튼 뭐 라이브 요약이 나왔네. 미래가 걱정돼서 라이브 켰다. 두루뭉술하게 또 이렇게 또 돌려가면서 얘기했네. 어두워. 시청자 놀랐겠지만 미니진이랑 일하는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미니진의 건이랑은 별개로 자기네들이 미니진이랑 미니진이 나가고 나서 하이브 밑에서 완전하게 있게 됐을 때부터는 무슨 상황인지도 알 텐데 미니진 얘기를 계속 왜 꺼내는 거야? 건 별개의 건이잖아. 별개의 건이잖아. 아니 그럼 위약금 내고 나가든가. 왜 이런 일을 감정에 호소하면서 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주주들도 있고 할 텐데. 와. 그 애들 데리고 하는 비즈니스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아, 내 생각이야. 왜 내 생각을 말을 못하게 해? 이렇게 엄숙주의로 또 이렇게 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무례했나? 내가 근데 좀 뭔가 말을
아쉽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멍청하다 그러고 애들이 무식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내가 좀 잘못하긴 했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감정이 앞서서 한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얼마든지 애들한테 턴이 올 텐데 너무 자꾸 턴을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좀 패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좋은 얘기 안 나오지 이러면 업계에서. 나도 뉴진스 얼마나 좋아하는데. 뉴진스를 내가 싫어해서 그러겠니? 뉴진스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봐.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니 일하는 방식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해당 그러니까 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전에 일하던 방식에서 당연히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회사에게 요구를 하고 근데 그거 들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사회생활이야. 얘네들은 미성년자지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계약관계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꾸 감정호소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랑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방송을 켜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더 불편한 관계로 가자 이거잖아. 자기네들이 계약관계로 그렇게 묶여있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동안에서만큼이라도 잘 적응하려고 해야지. 뭐 참으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나중에 풀면 되는 거고. 감정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인 것이잖아. 그거는 욕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도 뭐 접한 것도 아니고 저런 개인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솔하다 이거야. 뉴진스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리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 얘네들을 믿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뭘 이런 애들을 편을 들어주냐고. 여러분들이 팬이라서 그런 거 알겠지만 미니진이 떠난 상태에서 이제 하이브에 적응하는 것도 자기들이 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위약금 보태줄 거야? 아니잖아. 뉴진스 관계자고 나는 내가 미니진이었다고 할지라도 애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릴걸? 내가 다칠지라도 정말 내 커리어 중에 최고의 어떤 유산 같은 이 애들을 애들의 이미지에 흠집이 가게끔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말리지. 나였다면은 내가 미니진이었다고 그렇게 해도 그럴 거야. 그리고 애들아 적응 잘해서 나중에 만나자 라든지. 예? 그치. 부당하면은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가. 뭐 어떤 부당함인데. 아이고 이건 뭐 얘기할 게 있나. 일단은 결론 자체가 회사랑 얘기도 안 된 라이브를 켰다는 건데 뭐 어떤 거야. 뭐 왕따라는 게 뭐야. 다른 저기 메이크업 다른 팀을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대요. 무시해? 예. 아, 그러니까 뉴진스 무시해? 예. 뉴진스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 사실을 새 대표한테 전달을 했는데. 잠깐만. 다른 아이돌 팀의 무시해 말에 기분 나빴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이 지나가면서 저 그 팀의 구성원 한에게 하나를 무시하라고 다. 야, 니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아이돌 팀의 매니저가 있는데, 야, 니네 저기 뉴진스 보이지? 쟤네 무시해.
쟤네 아주 업계에서 안 좋은 평판이 찍힌 애들이야. 미니진의 애들이야. 오케이? 무시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내용을 새 대표한테 전달을 했는데, 새 대표가 뉴진스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대요. 뉴진스 본인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민 대표였으면 싸워줬을 것이다 라고 했대요. 아, 이건 상상도 못할 말과 태도를 당했는데 저희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하시지도 않았다고. 아, 그다 직접 가서 얘기를 했네. 지금 저희 이분들 앞에서 저희 무시하라고 하셨나요? 예. 저희 무시하라고 하신 거 제가 방금 들었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오해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오해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이 없다.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걱정이 또 된다. 아니, 어떤 아티스트의 일개 매니저가, 야, 저 다른 아티스트 무시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저 말이 사실일까? 증거도 없는데 지금 저런 증언만으로 믿기에는 뭔가 나는 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이 말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이가 구축해온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한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이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 근데 방송 키자마자 5분도 안돼 갖고 난내 근황 얘기도 하기 전에 갑자기 뉴진스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뜨거운 감자야? 자고 일어나 아니 자기 전에 분명히 카페 봤는데 뭐 별거 없었는데 왜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뭔 뉴진스 얘기를 엄청 하네 나한테. 내가 방시혁 아저씨를 좀 닮아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이게 몇 시간 안 됐어요. 저녁 한 7시? 7시 반? 그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주총회라고? 내영이 아까 무식한 애들이야 할때 감시학 비한 줄 알아서 웃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얘네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건 아니야. 필시적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불쾌하고,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불쾌하고, 내가 뭔가 부당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해. 우리 사회 곳곳 어딘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그 업계에서도 별별 일다 있었대잖아. 지코의 그 노래 있었잖아. 지코, 그 래퍼 지코의 랩에 이런 내용이 있어. 뭐 내가 폴더 인사를 했는데 아는 채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무시했던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날아갔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가사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많잖아. 저쪽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지 않아? 저런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실 모르겠다. 내가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정말 더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해서 더 뭔가 회사가 꼼짝할 수 없는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 자원이 돼버려 갖고 회사의 큰 지분. 그러니까 보면은 이용기 같은 경우는 그 소속사 사장한테도 막 뭐라고 하잖아. 예능 나와서 말 족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놓고 막 까버리고 그랬잖아. 민망할 정도로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입김이 될수 있을 정도로 짬을 좀 쌓고,
다른 아이돌들은 안 그랬겠어? 코디님 유튜브로 오공 게임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라이브 보러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나라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었을 때 기습 돌발 라이브를 켜서 저희가 그동안 미니진 대표님 떠나고 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했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 일하는 게 방식이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 좀 어떻게 회사 좀 욕해주세요 해서 지금 당장 도움되는 게 1도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미니진 돌려주세요. 돌려주겠냐? 돌려주겠어? 응? 회사에 아주 큰 타격을 주고 나간 사람인데?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표현한 게 근데 무슨 잘못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온갖 만천하에 이렇게 알리는 게 맞아? 아니면 그런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부당한 일을 행했던 그리고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한테 계속 묻고 따져야지. 계속 묻고 따지고 해야지. 일단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그게 안 되니까 얘기했다고. 새로 오신 대표한테 계속 말을 했대요. 근데 증거도 없고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 당연한 거 아니야.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잖아.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들 정도야? 그럼 활동 못 해. 이게 일반 회사원이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아티스트 정말 그 아이돌인데 저 어깨에서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계속 불편함이 1도 없는 어떤 그런 정말 그 이상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그냥 회사 대표가 아들 딸 앉혀놔야 돼. 한밥은 언제 시킬 거야? 먹방 빨리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그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솔직한 말로. 다른 팀의 매니저가 일개 매니저가 야 쟤네 뉴진스 보이지? 쟤네 무시해라. 다 들리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미움을 받게끔. 그 자기가 케어하는 아티스트들에게도 매니저면은 자기가 케어하는 그 아티스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이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뉴진스 보고 무시하라 그랬다고? 무시가 되나 그렇게 한다고? 그 얘기한 게 사실이면 그 새끼는 찢어 죽여야 돼. 그 업계에서. 그 매니저란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낯짝 한번 보고 싶네. 여러분들이 한이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한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애라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 새끼는 찢어 죽여야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당함을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 잠깐만 지금 그때 한이가 그런 일을 목격했어? 확실해? 근데 지금 이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증거가 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할 텐데 그때
급박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너의 증언만으로는. 거기서 안 했다 해버리면은 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고, 뭔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그 일이 혐의 입증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거야, 한이야. 어? 그러지 않을까? 어. 입증에 대한 책임은 뭔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맞긴 해. 아무리, 어, 한이가 순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 아, 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만약에, 어. 아, 거기 회사 그냥 문 빵 차고 가갖고, 무슨 뭐, 어? 발로 문 꽝 차고 들어가고, 대기실 들어가고, 어떤 씨발놈이 우리 애들 갖다가 무시하라 그랬냐, 이 개새끼야. 나와. 어떤 새끼야. 니네 들었어, 못 들었어. 이렇게 해? 깡패야? 어? 가서 뒤집어 엎어? 그게 되겠냐고. 모르겠어. 미니진 스타일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저희 안 했는데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원래 사실은 머리에 닿고 감정과 눈물은 마음에 닿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닿지 않아. 모르겠다.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내 이미지 깎아먹는 것 같다. 공감해주고 뭔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돼가지고, 와 진짜 하이브 진짜 뉴진스 애들 진짜 개차반으로 만드네.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뭔가 그래야 나도 내 이미지에 도움되는데 괜히 그냥 좀 내가 일부러 뭐 뭔가 평소보다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사회생활이라는 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어. 100% 이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것 자체가 인생이야. 그런 거를 부당함을 겪고 어떤 뭔가 이 어깨에 차가움과 뭔가 이런 거를 맞서면서 뭐 유재석 아저씨도 다 뭔가 어떤 그런 일들로 성장 동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가수 비도 그러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성장 동력이 다 있어 하나에. 어, 어떤 억울함도 있고 뭔가 진짜 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울분도 있고 화도 있고 그렇지. 어. 근데 이런 얘기 해봤자 그냥 꼰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요즘 MZ 애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 나는 뉴진스를 또 이렇게 비열하게 또 MZ 애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랑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봤자 걔네가 너한테 적대감만 들지 너의 말에 공감을 하겠냐? 지네 엄하고 말도 안 듣는 애들한테. 어, 그 MZ 갔다가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또 교묘하게 또 MZ 애들의 그런 좀 뭔가 철없는 행동들, 어, 뭔가 사회성 없는 행동들, 책도 책 한 권 안 보고 그냥 모바일로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자란 세대들의 어떤 덜 떨어지는 사회생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또 졸렬하게 또 뉴진스랑 그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MZ가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굉장히 뉴진스 애들이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뭔가 이거 빼박의 어떤 좋은 내가 만약에 봐봐 진짜로 뭐 녹음을 해놓거나 예전에 이런 부당한 일을 저희가 당해서 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그 기능으로 불시에 어 그런 일이 또 있었을 때 저희가 녹음을 했거나 촬영을 했다 저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부당한 대우를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뭐 영상이 있거나 음성이 있어 어 이거를 우리 쪽에 들려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했다 우리를 전혀 케어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이런 방송을 켰으면 무조건 하이브가 욕먹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고 틀어주거나 들려줬어 봐. 그 매니저 포함 그 매니저가 케어하는 애들 그 아이돌 걔네들까지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이지. 예.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근데 여기다가 또 민희진 대표 얘기하면서 저희 대표님 돌려주세요. 방송 켜갖고 저렇게 한다? 전례다 솔직한 말로. 내가 뉴진스 좋아하고 내가 뉴진스 노래 좋아하고 막 파마니 그 푸른 산호초 이런 거 막 영상 보고 이런 팬심 아티스트적인 행보 팬심과는 별개의 건이야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나도 좋아하지. 뭐 뉴진스 왜 싫어해 내가. 싫어하는 게 미친놈이지. 그 순수하고 그 여지껏 없었던 뭔가 그리고 나오는 노래도 족족 다 계속 들을 수 있는 뭐 이지 리스닝 뭔가 이런 그 뭔가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연 애들인데 나 민희진 대표도 좋아하고 뭐 뉴진스도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싫어해. 싫어하는 게 미친놈이지. 미니진을 왜 좋아하냐고? 아, 미니진이 한 행동이라는 별개로 뉴진스를 또 키워줬잖아. 키워냈잖아. 뉴진스를 만든 어떤 산 증인이잖아. 정말 그 미니진의 최고의 작품이 됐잖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 업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 미니진 전 대표가. 아무튼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뭐 뉴진스 얘기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녹아버렸네. 개인적으로 민희진 대표에게 고마운 점이 하나 있어. 배틀그라운드에 뉴진스 스킨을 질러갖고 30만원을 생돈을 갖다 버리고 나서 뭔가 현타 왔는데 스킨 두 개 뽑아갖고 근데 나중에 뭐 배그 내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배그 기존에 있던 어떤 야한 의상들 노출도가 좀 있는 의상들 가지고 애들 미성년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게이머들 배그하는 게이머들 조금 이상하게 음흉하게 몰아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처벌하겠다 뭐 그냥 그 옷을 입혔다는 것만으로 그런 옷을 입히고 DC 인사이드 같은 데다가 막 글 올려갖고 유동으로 뭐 글로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옷을 입힌 것만으로도 뭔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펍지에서 그 뉴진스 스킨 질러든 사람들한테 전부 환불해준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환불받았어. 현지를 태어나서 스킨에다가 30만원 돈을 쳐박았는데 그거를 환불하게끔 도와줬어. 역풍 불어갖고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 해줘갖고 굉장히 고마워. 그래서 환불 받고 배그 바로 삭제하고 평생 배그 안 하기.
그 돈으로 그래서 실제로 디아블로 확장팩 샀어. 다른 게임도 저 스킨 지르고 그랬지. 아무튼 이제 뭐 뉴진스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따 뉴진스 얘기로 아주 그냥 이거 오쇼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다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거 만약 유튜브 올라가면 엄청 뭐라고 하겠다. 그냥 내가 무식하다, 무식하다, 초반에 무식하다. 애들이 좀 철이 없다. 그러니까 철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무식하다 그 발언. 너 뭐라 그랬더라?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건 사실이지. 그럼 그거를 좀 뺍시다. 그걸 빼가지고 좀 올립시다. 누가 또 이것만 잘라서 클립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원본은 남겨놓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잘 모르고 얘기했다 이러면 되니까. 말이라는 거는 급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정정할 수는 있는 거야, 말이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더 흥분해가지고 아니 무식하든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씨발 뭐 이런 말도 못해? 뭔 성역이야? 이 지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이세진? 김세희가 되는 거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정정하고 그러면은 또 더 나아질 그게 있는 거고 사람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인정할게요. 제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시선일 수도 있어. 이거를 보는 수많은 어떤 시선들 중에서 또 다른 시선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좀 말을 좀 세게 한 건 사실이야. 내가 좀 말을 좀 세게 한 건 사실이야. 근데 여론 자체가 하이브 쪽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사실상. 그래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넘어가자고 막 그렇게 채팅창에서 닥달하고 막 만사 질려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히스테리 부리는 식으로 채팅을 그렇게 하면은 저는 더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고 싶네요. 네. 30분 더 해버리고 싶네. 짜증 좀 내지 마세요. 짜증 좀. 알아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할 주제들 다 체인지 해가지고 적시적소에 방송을 다 해나가는데 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리모컨을 쥐어 잡으려 그러세요. 그 꼴값, 육값, 연병들 떨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당장 내가 다음 끼니에 무엇을 먹을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우리네 삶에 와닿는 것들이죠.